근데 USB 있어요. 교수님인가? 응, 계신 것 같아. 그 뭐야 언니? 뭐야? 아니 아니 처음 있어. 아 플라잉 피쥬.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어요. PT? 오 진짜 잘했다 언니. 진짜 아무도 말리지 마. 진짜 아무도 말리지 마요? 방금 오기 직전에 팔이랑 가슴 운동 하고 왔거든요. 지금 여기가 언니 이거 이제 안 된다 다음날. 와 지금 나 옷 갈아입으려고 사실 옷도 챙겨왔는데 옷을 들 수가 없어. 씨. 내 팔이. 아 옷을 들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너덜거려. 아, 언니 저 링크 하나만 보내주세요. 사진 대장 감사합니다. 아. 오빠는 왜 하는 거야 이거? 응? 몰라. 여기다가 그거 올려야지. 부메랑아 근데 오빠 이게 뭐예요? 너네가 이래서 따라한 건데. 아 너무 웃기네. 지성으로. 뚠티 실제로 보고 싶다. 여기 있어. 있어요? 알았어. 저희도 오늘 주세요. 지금? 지금 저도 네네 궁금하다. 저거 입고 운동해야지. 그러게 이거 입고 운동하면 되겠네 어. 언니. 너 이거 내 거야? 네. 어 잘 마실게. 아 상희 언니가 나. 잘 마실게. 네. 디카페인. 너도 없구나. 없구나. 나만 없네. 스타벅스. 물 좋아. 한창 물 좋아할 나이잖아. 맞아, 저 물이 좋아요. 아니, 이거 사실 좀 애들은 커피 하시는 거 아니야? 일찍 끝났던 건데. 오빠가 이거라. 나만 없어 수복. 다음에 꼭 사줄게. 아니요. 애들은 물만 마셔야지. 우와. 카페인이야. 오. 괜찮은데? 괜찮다고? 근데 딱 나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안 찮다. 엄청 큰데요? 아니 안 크더라고. 안 커요? 아니 되게 크다고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아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근데 길이는 나한테는 너무 원피스야. 어 언니가 입으면 진짜 잠옷 같겠다. 너무 귀엽겠다. 어 잠옷이 엄청 커. 이런 모양이네요 여러분. 저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올리고. 이게 한 X 큰 라지네? 아니 라지인데 되게 크게 나왔다. 네, 약간 X 라지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 한 사이즈씩 큰 것 같아. 여자 L 사이즈야 지금? 아니에요 네. 다 저한테 그냥 L, 라지야? 네. 그래. 그냥 라지인데 이게 다 오버 사이즈여. 약간 X 라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피스로 집에서 입으세요. 예쁘다. 한 블럭 이상 벗어나지 않게 거주지에서. 아 이거 입고? 왜요? 이거 입고 필리핀 가신다는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 상황이 다 집에서 입게 생겼어. 언니 이거는 왜 이런 밀리터리로 하신 거예요? 선택을? 여기 그냥 여기 군부대가 아 왜 너무 군대 같아서? 왜 불만이? 요즘 유행 컬러 그린이야. 아 국방 그린. 국방 그린. 불만 없어요 오빠. 우선 듣겠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호국 그래요. 호국 그린이 요즘 유행이야. 호구라고요? 호국 그린. 아. 아니 근데 사실 이러는 색깔도 있었거든? 아 귀여워. 아, 근데 너무 유치원스럽다. 봐봐. 이게 난 것 같아. 저것도 귀여운데? 언니 근데 진짜 재주가 넘친다. 그러니까.
언니 다음에는 디자인 공모에서 받을 거. 어, 이게 거예요. 제 거예요? 지희 언니도 엄청 잘 그리잖아요, 성지 오빠 얼굴. 성지 오빠 얼굴이 세상에서 그 사과 그리는 거 다음으로 쉬워요. 사과보다 쉽지 않아? 사과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성지 오빠 맨날 똑같이. 지나면 내 얼굴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대충 둥글게만 그려놓으면 어느 시대인지 뭐 대충 맞추면 돼. 넌 몇이야? 사이? 나 라지. 라지야? 지혜도? 네. 지혜는 진짜 원피스 되겠는데. 라지가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안타깝기도. 진짜? 남자들 걸로 뽑았기 때문에. 예쁘다. 이거 입고 오늘 운동해. 제가 봤을 때 한 5회 정도 봅니다. 아,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다들 지금 1회, 2회, 5회까지 나왔고 너가 제일 많아. 그러면. 그래? 5회. 몇 회 끊었니? 이제 몇 회 그런 거 없고. 왜냐면 지 언니 굉장히 그 기분에 따라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좋아야 운동하거든요. 친한 친구들이 알려주는 거라서 친한 친구들이. 아. 가서 입운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약간 저는 가면 갈수록 토크력이라도 키워. 아 근데 너무 트레이너 쌤이랑 살기 위한 토크력이 있거든. 아 진짜 나도 너무... 예전에 운동 너무 안돼 미칠 것 같은 나는 트레이너 쌤이랑 오늘은 토크력을 키운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막 약간 좀 이러는 거지. 다들 너 분명히 한 세 번 나간다. 그러니까 등록한 날 그 마지막 날 어. 아 등록한 날 중간에 양심에 찔려서 한 번 어.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재등록하러 어. 가장 좋은 회원 아닌가요? 그렇대. 이런 사람이 돈 벌기 제일... 너무 좋은. 야, 내 미술 선생님이랑 토크만 한 적도 있어. 미술 선생님이랑? 그 미술 선생님 좋아했죠? 아니. 왜 미술 선생님 다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대부분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저희 동네는 다 여자 선생님만 계셨거든요. 여자셨잖아요 근데. 사랑했네. 그 전혀 아닙니다. 그 시기 때는 뭐 사랑하지. 어. 전혀 아닙니다. 미술 선생님 얼마나 로맨틱 로맨스야. 뭔가 성적 전혀 아닌데. 피아노 이런 것도 배웠을 것 같지 않아요? 피아노 어렸을 때. 여자였죠 선생님. 뭐 여자 성별은 여자였지만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마음속으로 난 몰래 연모했죠. 초딩 때라니까. 정확한 건 부정은 안 해. 나 원래 긍정도 부정도 안 해. 뭐야 그게. 오빠 부정 많이 하는데? 아니야. 미술은 근데 왜 배우셨어요 오빠? 힐링. 아직까지? 응? 힐링. 힐링으로? 어, 왜냐면 몇 살 나에게 때? 없는 재능이란 뭘까? 내 뇌 중에 전혀 유아 때부터 건드리지 않은 그 영역이 뭘까? 나 오늘 나 운동했어. 어? 나 딱딱하지. 왜 만져보지 않아요? 나 지금 쩔어요, 오빠. 아니 봐봐. 눈으로 봐도 여기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만져서 봐요, 뭐 하겠니? 이거 봐요, 오빠. 이거 봐요. 그럼 뼈잖아. 아니 이거 근육이에요. 아, 힘줘봐 여기. 오, 그렇다. 오. 뼈에 힘주면 뭐해? 기운네. 오. 좀 생각보다 따뜻한데 내가 나 오늘 이거 했거든. 오, 야, 나도. 너도 혹시 난 앞으로는 난 이거 했어. 스키 타는 거 알아? 스키? 알지. 어, 그 스키 탔어, 난 오늘. 스키랑. 나도 다섯 가지 하고 왔어. 그거 알아? 이렇게 잡고 이거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엉덩이 운동. 아, 뭔지 알지. 어, 그거 했어. 너 몇 킬로 해? 나 그거 좀 밑에서 네 번째 칸 20개 하고 한 칸씩 20개씩 이렇게 늘려서 했어 오늘. 잘하네. 헬린이! 빨리 내가, 쫓아오라고. 내가 널 뼈에 예씨는 다 뼈가 좀 그런가 봐. 뼈에인 뼈에은. 그 남자들 그거죠. 신기해. 뭔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알통이 불룩 나오잖아. 그 구조가 너무 신기하잖아? 오빠도 나와요? 오빠는 다른 거. 오빠는 다른 거 볼록 이렇게 하고. 오빠는 그냥 지방이? 오빠 그... 아 그래서 이렇게 쬐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들이. 이러니까 뭐야? 좀 생기네. 어때? 오빠 봐봐요. 언니 봐봐요. 죄송한데 멍이... 겨드랑이 보이니까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멍이 들지? 겨드랑이 왜 보여주냐?
아, 죄송해요, 여러분. 식사하고 계셨던 거 아니죠? 어제 술 마셨니? 아니요, 아니요. 그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어, 진짜 술 안 마신 데 오늘 마신 거 아니지? 아니, 아니요. 토요일에 마실 거예요. 지혜 언니랑. 시간이 돌려서 마셔. 아, 안 돼요, 안 돼요, 언니. 정말 안 되는 건데. 여지도 없나 봐요. 지금 여기 있을 텐데 굉장히, 굉장히 섭섭해. 말 정도라도. 어, 그럴까? 아, 오빠 바쁘시니까. 안 되겠다? 예,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빠 너무 바쁘시니까. 야, 유희관 진짜 섭섭하겠네. 어, 네, 여자 다섯 명이서 만났는데 이관 오빠 오면 좋아하시긴 하겠다. 그러니까. 안 바쁘시면 오세요. 왜 여기다 얘기해? 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위치 알려드릴게요. 유희관은 지자야, 지자. 지자가 뭐예요? 지자랑? 아, 다들 삼치 안 맞구나. 삼치 안 봤니? 삼치 보고 있는데 요즘에. 보고 있니? 지자가 뭐지? 알게 될 거야 곧. 진짜? 유지자. 유지자? 유지에는 안 돼, 유지. 유지에? 같은 유씨네. 유지자. 유지자? 뭐지, 뭐지? 유지의 오빠, 유지자. 왜 숨겨진 오빠 이름. 지자 오빠. 지자거든요. 아니, 삼체 너무 재밌던데요? 그지? 나도 지금, 와. 미치겠어요, 진짜. 아, 재밌어? 너무 봐야겠다. 재밌어. 외울 거예요? 어. 아니, 근데. 더빙으로 봐,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없나? 아직 없지 않을까요? 아, 찾아볼까? 그 넷플릭스야. 자막 싫어? 자막 요즘 잘 봐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 저 SF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나 요즘 그거밖에 안 보고 딱 두 가지. 눈물의 영 이제 끝났으니까 한 가지네. 선지 없고 티어. 아 저도 그거 조금 봤어요. 진짜 제가 없고 티고 싶더라고. 와 피디 잠시만요. 아. 성재 없고 티어. 성재 없고 못 티어라는데. 성재 없고 못 티어. 아 없다. 맞네요. 압산. 아 진짜 웃긴다. 그럴게요. 1. 숙보.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싼 한국 빵값. 빵플레이션을 잡아라. 네, 첫 곡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텔라장 라무르 르 바게트 파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싼 한국 빵값 빵플레이션을 잡아라 였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뭐 비싼 걸로 알아주지만 빵값은 정말 악명 높죠. 외국에서 온 분들이 정말 학을 뗍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빵값이 1년 전보다 거의 10%가 올랐는데 빵플레이션을 조사했더니 한국의 빵 가격이 세계 6위 수준으로 비싸다고 하고요. 진열장에 포장된 빵이 보통 3,000원, 3,500원, 4,000원 이 정도인데 보통 빵 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만 안 먹지 않습니까? 예, 보통 세 개 뭐 이 정도는 먹어줘야 세트로 먹는 느낌인데 빵 세 개만 집어도 만 원이 넘는 시대고 밥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제 밥 대신 빵을 먹는 그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깃밥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K빵 맛은 좋긴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빵 맛이고 예, 맛있고 모양도 예쁘고 포장도 깔끔하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인기인데 이제 워낙 비싸지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 빵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쌌죠 우리나라 빵이. 예. 그런데다가 오르기까지 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빵더거멈인데 요즘 빵이 비싸졌어요.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 쇼 하는 날입니다. 화사한 봄에 딱 맞는 게스트, 재란자매가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어선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꺼졌다. 켜졌다. 잡았다. 놓쳤다 이건. 잡았다. 어? 기울어졌다. 진짜 얄밉겠다 피디님. 다시. 이거 예쁘게 적어주면 안 돼. 예쁘게 적혔나? 괜찮아? 지금 티가 근데 예쁘게 지금 운동 열심히 했네. 근데 좀 괜찮아? 괜찮아? 너한텐 보여줄 수 있지. 많이 봤지. 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619님, 앞으로 3주 후에 졸업사진을 찍는 고3 학생입니다. 평생 남는 사진이니까 괜찮은 모습으로 남기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은데 단기간에 몸무게 감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정도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요즘에는 그 단백질 섭취량을 굉장히 늘리고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있는데 뭐 빠지는 속도는 예전에 하던 다이어트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밤에 절대 안 먹어야 되는 거, 그 정도. 8704님, 여자 베테랑입니다. 지난 주말에 10대 10으로 단체 소개팅을 했는데 이번에도 잘못됐네요. 다음 달에도 나가보려고 하는데 저의 솔로 탈출을 응원해주세요. 10대 10? 요즘도 이 정도 대규모 소개팅이 있나요? 오, 이거 뭐 축구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10대 10. 이 정도면은 거의 소거법으로 하다 보면은 한 명 정도는 정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태싸움 같은데. 성재형 중계하러 가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축구에서 한 명씩 퇴장 나간 느낌이네요, 그죠? 이현주님,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한 시간 배텐 들으면서 즐겁게 집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7357님. 베텐을 어쩌다 듣게 됐는데 백성재님 목소리 진짜 천상계. 골대녀의 그분인 거 처음엔 몰랐어요.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완전 이상형인데 항상 잘 듣고 있고 베텐 개그 감성 너무 제 취향이라 좋아요. 확실해요? 킬포가 여러 가지 있네요.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완전 이상형인데라는 거죠. 예, 백성재 뭐죠? 100kg 성재냐고 하신 분 있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백성재 진짜 웃긴다. 백돼지 아니야? 결론은 못생긴 백돼지. 근데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잘생겼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빠 못생겨요. 아니에요. 두 분에게 인증받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빠 네. 잘생겼지. 아 그래요. 선하게 생겼지. 귀엽게 생겼지. 선하게 생겼다는 무슨 뭔가 이제 그 널렸다 자갈 뭐 이렇게 풍경 보는 듯한 느낌. 자갈처럼 널렸다. 선하게 생겼어. 선하다. 착하게 생겼어.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코너 시작할게요.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휩쓸었
떤 걸그룹 러블리즈 지혜씨 예인씨 어서오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휩쓸고 있는이 아니고 이거 왜 과거형이죠? 현재 몰라요. 저는 써인 대로 읽었고요. 현재 휩쓸고 있나요? ING죠. ING. 그럼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아니, 진행입니다. 아니 스스로 이제 자기 성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들 마음 휩쓸고 있다. 아, 그럼요. 길 가다가 어린이한테 나 누구야 물어보면 어? 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저희는 근데 굳이 뭔가 더 이야기하자면 약간 총각들의 마음을? 어, 그죠, 그죠. 총각들의 마음. 이거 뭐 용두리예요? 근데 총각뿐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도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세요. 아, 결혼한 분들은 유부남의 네네. 마음 친다. 네네. 좀 이상하네요, 그죠? 부록들의 마음을? 부록들의 마음. 아, 우리의 타겟은 아, 40대다? 4050.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아, 러블리즈 팬들 그 창단 멤버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맞아.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 왜냐면 저도 이제 30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군요. 50. 좀 있으면 이제 60도 타겟으로 넓혀야 되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계속 가는 거예요. 뭐 70, 그렇죠. 80될 네. 때까지. 자, 어린이날. 두 분은 이제 어린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 어린이예요, 마음만. 저는 평생 어린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어린이 같지가 않아요. 나이에 대한 욕심을 너무 숨김없이 드러내는 게 네, 더 어른 같아요. 선물 언제까지 받아봤어요, 어린이날 선물? 기억나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어릴 때도? 아기 때? 어릴 때, 네. 받았는데 부모님 섭섭하게 다 까먹은 거 아닙니까? 아, 아니요. 저희 엄마는 약간 좀 저에게 버릇을 들여둔 것 같아요. 어떤 버릇? 아. 이게 저희 엄마 아빠는 생일 선물도 저한테 따로 안 주셨었거든요. 오. 돈으로 주셨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맛있는 주셨어요? 거 먹는 정도? 왜냐면 이게 엄마도 아빠도 머리를 쓰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주면. 매년 줘야 되니까. 난 지금까지도 받지 않고 받고 있지 않을까. 아, 약간 군대식이네요, 그죠? 어린이날의 특식, 생일 특식 이 정도로 맞아요, 메뉴로 맞아요. 해결하고. 약간 그런 느낌. 가정교육을 또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아이가 생긴 미래에도 네네. 똑같이 대물림하실 건가요? 약간 기억을 못할 때까지는 해주지 않을까요? 내가 한 3, 4살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어린이날을 챙겨주고 어린이날 챙겨주는데 얘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 엄마 이러는 순간 그때부터 안 해주는 거지. 그럼 매년 하면 이제 부담이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어떻게 매년 챙겨? 걔네들은 우리 어버이날 챙겨주려나? 서로 챙겨주면 할게요. 부정적이네요. 사실 어린이날 투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남는 장사거든요. 보통 어린이날을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 부모님 네. 입장에서. 그러네요. 하지만 어버이날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은 꽤 길어요. 예. 그래서 키워준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아,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날 길어봐야 10년 정도 아닐까요? 맞아요. 마지막 기억나는 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예인님 뭐였어요? 네. 저는 동생이 밑에 있어서 이제 동생 선물 사주면서 동생만 주기 좀 그러니까 저도 좀 같이 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몇 살 때까지?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러블리즈 하러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미 안 받고 있었겠네요? 아, 그렇죠. 그때는 뭐 이제 엄마 아빠 얼굴도 보기 힘든데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강하게 자랐어요. 맞습니다. 야생고라니. 네. 아무튼 어린이날을 듣고 계신 어른들 계시다면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투자 개념으로. 네. 한 10년 정도 부으면 이제 배당이 계속 들어와요. 좋네요. 좋은 적금. 어버이 된 다음부터. 네. 아니 적금이야? 예? 적금이야? 보험이죠, 보험. 아, 좋네요. 예. 자, 배영은 투자처가 없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아니야, 근데 생길 수도 있어요, 오빠. 아니면 늦지 않았으니까.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맞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 저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숨겨진 얘기? 아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아내분이 계실 것이다. 이런. 헛된 이야기네요, 그죠? 어버이날 어떻게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버이날? 네네. 어버이날? 저희 어버이날? 8일인가요? 6일인가요? 8일이죠. 8일이죠. 어버이날은 8일이죠. 아, 저희 아쉽게도 저희 둘이 스케줄이 뭐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에서 왔어요? 갑자기? 아쉽게도 저희 꼰대 나라에서 왔어요? 스케줄이 있어서. 와, 8일에? 8일에 같이. 아, 맞네 맞네. 같이 네. 하필이면. 아이고, 그래서 못 챙긴다? 카톡? 뭐. 톡으로. 아니면 선물? 뭐. 저희 엄마 아빠는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예요? 뭐요? 카카오톡 상품권 선물. 상품권 너무 좋죠. 기프티콘 같은 걸 좋아하세요? 아니, 상품권. 상품권을. 돈을 좋아하세요. 누구나 좋아하시죠.
이인 씨는? 저는 미리 챙겼어요. 저는 며칠 전에 부모님이랑 효인이랑 같이 이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좋네. 쌌어요? 그럼요. 이인 씨가 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부모님 이제부터 시작이실 겁니다. 어버이날 배당 시작. 배당 시작. 그래서 매달 매년 이렇게 한 번씩 하자고 그렇죠. 가족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자, 0334님. 지혜랑 릴스 찍은 분들이 휴주 이특, 예원, 프로미스나인 채영, 모델 김서리님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조합인가요? 지혜가 너무 하이에서 놀랐어요. 제가 새로 예능을 하나 들어가게 됐는데. 네네. 방구석 힙스터 대환장 파티라는 웹 예능이에요. 좀 길죠? 대환장 파티. 네. 방구석 힙스터에. 방이 대파? 이특 선배님만 이고 나머지가 다 아이예요. 이성향 한 명에 아이 성향 네 명. 네네. 괜찮은 조합이네요. 약간 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대환장 파티 약간 이런 느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구나. 아니 집뿐만 아니라. 네.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촬영 2회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게 없습니다. 아, 계획이 없군요. 듣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예. 그리고 1950님. 예인이는 밥순이, 빵순이 둘 중 뭔가요? 기복 없이 늘 말랐었는데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많이 못 먹는 편인가요? 좋겠다. 저는 일단 빵순이는 정확히 아니고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빵은 수정언니밖에 없고 그리고 밥순이는 딱히 아니고 밥을 요즘 좀 먹어요. 저 요즘 국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밥을 되게 자주 먹거든요. 술순이죠 술순이. 예. 국밥은 해장용이고 그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아침에 이제 밥이 땡기더라고요. 이 뜨끈한 이 뚝배기에 이렇게 딱 뜨거운 국물이 좋죠. 전형적인 K 아저씨 패턴이죠. 술 한잔 하고 다음날에 국밥 땡기고 아, 맛있더라고요. 해장술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해장술? 아 해장술까지는 안 합니다. 아직 안 했고. 예. 예. 그래요. 아무튼 살이 찐 적이 거의 없죠. 저 지금 되게 많이 쪄 있어요. 그래서 눈빛 무서워라.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얼굴 좋아졌던 얘기 많이 하는데 저한테. 그렇군요. 보기 좋다고. 그렇죠. 사람이 살이 너무 말랐다가 살이 좀 올라서 적당하면 보기 좋다 그러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또 보기 안 좋다 그래요. 아. 그 얘기 만들면 돼요. 아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보기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저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왜? 자리 재정비. 참 재래식이에요, 그죠? 자, 조현영님이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리고요. 7월에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국기 종목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5인 이상 국기 종목에서 한 종목 빼고 전부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5인 이상 한 거지. 네, 주관식으로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1,000원입니다. 배구인가? 자, 5인 이상 구기 종목에서 딱 한 종목. 배구 해볼까? 그래. 일단 그 앞에 성별도 붙여야 됩니다. 올림픽 종목은 여자 보통 배구,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여자 배구. 왜냐면 여자 배구 너무 잘하시니까. 여자 배구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선에. 왜냐면 나는 5인 이상 하는 축구 게임이 축구, 야구, 뭐 배구. 또 뭐 있지? 그러게 5인 이상 하는. 거의 대부분 이제 랠리를 해도 2대2인가 2명이니까 5인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2인이고 탁구 4인 2인이니까 그거 빼고 배드민턴은 5인 이상 구기 종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거 빼고 그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그게 오빠가 하니까
여자 배구 한번 가볼까요? 여자 배구. 여자 배구. 네. 여자 배구는 본선에 진출했을 것이다. 네. 갑니까? 네. 네. 안타깝게도 여자 배구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너무 아쉽다. 생각보다 빨리 실패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번 여자 배구, 2번 남자 하키, 3번 여자 핸드볼, 4번 남자 축구, 5번 여자 농구. 핸드볼이랑 배구의 차이는 뭐죠? 배구는 이제 네트를 넘기는 네네. 넘기고 스파이크하는 그런 종목이 핸드볼은 골을 넣는 거죠. 던져서. 오~ 예. 골 넣는 게 있었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마치 농구 혹은 축구랑 비슷한 느낌인데 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던져서 골인을 시키는 거죠. 일단 남자 축구는 아닌 거 알고. 아니에요? 아니 왜 웃지? 왜냐면 그때 저번에 저희 생방할 때 베디가 아, 그 앞에 프리선언 네네네.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했던 기억나. 난 그 앞에 한 얘기를 못 들었어. 아, 이게 그렇죠? 축구 그거 못 나가가지고 아 진짜? 저희 그래서. 올림픽 안 나가요? 아니 밥을 하라고요? 몰랐어요. 너무 아쉽다. 여자 농구는 왜 체크를 했어요? 맞아요? 여자 농구는 뭔가 아닐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저 빼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하키 한번 가볼까요? 남자 하키? 키가 가볼까요는 뭐예요? 그 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하키가 우리나라가 유명한가요? 나는 하키 게임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아이스 하키가 아니고 아이스 하키는 이제 동계 종목이고 필드 하키. 이거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거는 럭비인 것 같고요. 하키는 하키 스틱으로 하는데 이제 있어요? 필드 위에서 하는 거예요. 풀밭 위에서. 아이스 아니고 있구나. 아,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와 이렇게까지 생소하면 아니지 않을까요? 핸드볼 한번 가볼까요? 여자 핸드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작년 힌트 좀 주세요, 오빠. 이 종목의 감독 이름은 헨릭 시그넬 감독입니다. 헨릭 시그넬. 네네. 헨릭 시그넬. 예. 시그넬. 아, 저 시그널 좀 주시면 좋겠다. 킹 같네. 헨릭 시그넬. 헨릭. 예. 끝인가요? 네. 11회 연속 본선 진출하게 됐고요. 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습니다. 오. 우리 여자 핸드볼 한번 가볼까 언니? 해보자. 네. 여자 핸드볼 가보겠습니다. 헨릭 시그넬 감독. 네. 여자 핸드볼? 네. 느낌이 왔어요? 네. 여기 감독님 이름도 헨이 들어가고. 헨이 들어가고. 여기 핸드볼에도 헨이 들어가고. 그렇죠. 손으로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약간 그런 괜히 느낌이. 괜히 우리가 모를 것 같은데 힌트로 넣은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답입니다. 뒤집었어. 예. 그렇구나. 헨릭 시그넬. 명쾌한 줄이었어요. 예. 같은 헨씨. 헨씨. 네, 같은 헨씨네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헨인데, 예. 우리들의, 생이 뭐였지? 우생순. 우리 생의 가장 행복,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가? 갑자기 계속 우생순으로 외우다 보니까 풀어서 기억이 안 나네. 순간.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예. 여자 핸드볼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예, 문소리 씨 주연의 굉장히 감동적인 임순예 감독님이 만드신 거죠. 보지는 못했는데 우생순 갑자기 풀어서 할래.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우리 생갈비 최고로 맛있는 순간. 먹고 싶다. 우리들의 생고기 순살. 맞아. 어떤 영화인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실화. 만든 거고. 자, 그리고 여자 배구 탈락, 남자 하키 탈락, 여자 농구 탈락, 남자 축구 탈락. 그럼 오빠 가가지고 그러면 배드민턴 수영? 수영과 배드민턴. 그리고 진짜? 예. 다 알아. 예. 그 정도 알아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또 하게 돼서 축구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계할 줄 아세요? 그럼요. 그 자기가 지식이 있는 분야의 종목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스포츠 중계자. 스포츠라는 건 룰을 알면 중계는 할 수 있죠. 이름도 다 외우고 계시고 선수분들. 그럼요. 그 종목은 금방 외우죠. 진짜.
다른 점도 중계할 줄 아시는구나. 아, 그럼요. 이게 캐스터들도 만약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중계했다면 어떻게 됐을, 계속 이것도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하는 게 펜싱 같은 경우도 제가 쭉 중계하다가 펜싱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 런던 올림픽 때 하필이면 또 축구도 대박이 나서 펜싱을 딱 한 경기밖에 중계 못했어요. 그다음부터는 펜싱 캐스터가 바뀌었죠. 아 근데 룰을 알아도 뭘 알아요 오빠가? 룰을 아는데 뭘 아냐고. 보면은 오빠가 뭘 아냐고요. 그러니까 어딜 찔러. 저는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는 해설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해설자가 있고. 그냥 누가 등장했다. 해설자가 있고 저는 룰을 알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룰만 알려드리는 거죠. 룰에 의한 감정 포인트를 알려드린다고. 지금 누가 찔렸다. 뭐 가슴이 찔렸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약간 맛을 살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경기의 맛. 강초를 넣는 거지, 저는 스포츠 중계를 치면 드러머죠, 드러머. 박자감, 박자감. 박자를 쪼개주는 역할이구나. 기타리스트와 보컬은 해설자입니다. 저는 박자만. 좋다, 완벽한 하모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디는 이번에 가면 충격적인 의혹 제기였네요, 그죠? 룰을 아는데 뭘 알아요? 룰은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거니까. 또 뭐 해보셨어요? 뭘 해봐요? 배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안 해봤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망생 시절로 돌아간 거 같네요. 아이 궁금하다. 지망생 시절로 돌아가지고 그 선배들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너 또 뭐 형제 뭐 하고 싶어? 형제는 만약에 하면 뭐 해보고 저는 싶어? 꼭 미식축구 슈퍼볼 중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식가 되고 싶다는 줄 알았어. 나 미식가 대식가이기 때문에 이미 미식가이기도 하고. 예. 미식축구. 야 이거 재입사하는 것 같네요. 그것도 룰은 알고. 약간 그 악몽 재입대 악몽처럼 재입사 같네요. 뭐 하고 싶어? 상세 미식축구 예. 하고 싶구나.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푸드파이터 중계하라고 하신 분 있고 댓글 읽어주세요. 예? 뭘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씨름 중계하라고 하신 분 있네. 씨름 중계 해본 적이 있었던 씨름 예능 중계를 또 해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빠가 이런 거구나. 저는 거의 축구 전문 해설위원 같은. 아니죠. 저는 축구, 저는 축구에 대해서 알진 못하죠. 룰을 아는 거죠. 그냥 너무 아는 척 축구는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축구에 저런 걸 다 아나 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빠의 몸에 일단 운동은 없잖아요. 직접 그래요. 뭐 자기가 축구 공을 살면서 차보기를 했어, 뭘 했어. 그렇구나. 펜싱도 하시고. 야, 입만 살았다. 씨름도 그래요. 해보시고. 입으로 다 해보셨네. 데이터 쪼가리만 찾지, 저 형이 뭘 하냐. 신기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쵸.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제 걸로 보실 거죠? 아, 당연하죠. 그래요. 네. 그거 어디서 왔나요, 이번에? SBS지 어디서 했어요? 역시 스포츠는 SBS. 아프네요, 굉장히. 아파요. 예. 자, 어쨌든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구기 종목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지상파 방송국들도 이거에 대한 충격 굉장히 크고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꼭 크거든요. 그쵸. 다른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청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 그래요. 저 물 좀만 주시면 안 돼요? 물이요? 노래 듣나요, 이제? 왜 들어요? 저희 노래 튼다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치밀하게 추리하고 오답을 선택하는 두 분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잡 퀴즈쇼 2번 문제 나갑니다. 자, 2892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 최소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국에서 추진 중인 직장인들을 위한 이 법안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노출 심한 의상 입고 출근 금지. 2번 직원 간 삿대질 및 욕설 금지. 3번 회식 참석 강요 금지. 4번 퇴근 후 업무로 직원에게 연락 금지. 5번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기. 와, 어렵다. 왜냐면 음식 먹기? 먹기 금지.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노출 심한 의상? 어, 왜냐면 약간 네. 그런 느낌 있잖아. 미국은 뭔가 좀 오픈 마인드고 그래서 뭔가 노출 의상? 됐어,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라 뭐 이건 약간 살짝 아닐 것 같고. 네. 아, 그래요? 직원 간의 삿대질 및 욕설? 직원 간? 아, 약간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험한 말을 하면은 미국 바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막 삿대질 많이 하잖아. 아, 서로 이렇게 왔더 왔더 그거는 욕이잖아요. 막 약간 되게 막 그건 이런 뭐, 랩이에요? 누가 직원들이 무슨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손으로 뭐 어디 회사에서 막 이렇게 말해요, 지혜 씨. 무슨 영화 보셨어요? 예. 아, 손을 뭔가 그 회식 참석 강연은 안 할 것 같아, 미국처럼. 근데 이 삿대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모호한 기준인 것 같아요. 아, 뭐 저거 좀 줘, 막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삿대질이 아니죠. 그건 삿대질 아니라 그거는 그거를 오해할 수 있잖아. 너무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응? 아, 뭐 이복에 뭐 이거 좀 주게 이러면 왜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걸 달라고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네네. 아닌가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답을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5번은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지 않기 금지입니다. 네, 제가 미국 영화를 몇 번 봤는데 몇 번 봤다? 손에 꼽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을 우리나라에 아직 영화 수입 금지된 시절 얘기 같네요. 꼭. 자주 기억을 잘하니까 왜냐면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지 않기 왜냐면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막 햄버거도 먹고 뭐 막 먹으면서 뭐 많이 하더라고요. 막 샌드위치 먹으면서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다 냄새잖아요. 무슨 서양 사람 처음 본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뭔 느낌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런 느낌. 그게 뭐야? 아니 이거는 그냥 그 서양인들을 처음 본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반응 아니에요? 엄마 여기는 햄버거 먹나 봐. 막 이런. 저 사람들은 코가 커. 눈이 파래.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약간 직원과 욕설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안 좋은 건 맞는 거니까 네네. 이건 예의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도? 욕설을 하면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저는 뭔가 저 아니면 1번 아님 4번. 노출 심한 의상 입고 출근 금지. 네. 아니면 캘리포니아가? 네. 캘리포니아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면 퇴근 후 업무로 직원에게 연락 금지. 왜냐면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죠. 네. 많이 당해봤나요? 아니, 저는 안 당해봤는데, 이제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밤 11시에 막 이 업무 연락이 왔는데 답장을 안 한다고 막 이런다. 삿대질. 삿대질보다 더한 걸 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마지막은 삿대질과 욕설이잖아. 아, 왜 답 안 해 하면서 욕설을 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그거다. 뭔가 언니 4번 같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상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당한 걸 수 있거든요. 네. 뭔가 당당하게 회사가 요구할 만한 직장 상사가 요구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아, 업무로 퇴근 후 업무로 러블리즈 시절에 막 그 시간 외에 연락들이 많았나요? 아, 근데 저희는 시간이라는 게 없죠. 뭐 업무 시간이랄 게 없죠, 사실. 낮에 펑펑 쉬다가 저녁에 엄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루 쟁일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쟁일 엄마한 날도 있는 거고. 막 일 없으면 펑펑 그냥 놀기도 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24시간 받아야 되지만. 네. 저희는 뭐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약간 뭐 프리랜서? 네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직장이라 함은 이 정해진 업무 시간과 정해진 월급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13개국들은 이미 법률을 가지고 있고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가 이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법이잖아. 법안이잖아. 얘는. 이게 그냥 회사에서 우리 이러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지켜지는 룰이 아니라 나라의 법안인 거잖아. 근데 나라의 법안에 퇴근 후 업무로 직원에게 연락 금지라는 게 있을까? 어, 완전 있을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네. 가방 갑시다. 저 정도로 빌드업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뭐요. 예, 직관적으로도 그럴 수긍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가져 사람. 왜냐면은 근데 오히려 회식 참석 강요 금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법으로 오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회식 참여 강요 금지? 그 강요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 건데요? 이것도 강요가 될 수 있는 거고. 뭘 거지? 이게 네. 다? 안 갔는데 자율이야 자율 이래놓고 안 갔는데 다음날 어제 안 왔더라.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 이거 3만 그럼 13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왜요? 지혜 씨 왜요? 아 그냥 13만 원 내고 오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역시 꼴레려. 내가 13만 원 내줄게. 내가 13만 원 내줄게. 참여하는데 13만 원? 내가 낼게. 너도 와. 어허. 그래서 제 생각에 4번인 것 같아요, 언니. 지혜 씨는 역시 미국과 안 맞네요, 그죠? 아. 자, 그러면 4번으로 가요? 아니면 몇 번으로 가요? 4번 같지 않나요? 예인이가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 내가 미국에 좀 더 가깝다. 아, 왜냐면 한 달 저는 한 달 더 살아봤기 때문에 한 달 유학생이 한 달 살아봤고 LA에서 유재는 안 살아봤고 그 차이로. 자, 4번? 네. 퇴근 후 업무로 직원에게 연락 금지. 4번. 오늘 촉 좋네. 그러게요. 한 달 유학파가 이겼네요, 역시. 역시. 한 달 유학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달 무시할 거 안 돼요. 예. 역시 유학파가 세요. 그러니까. 예. 퇴근 후 업무로 직원의 연락 금지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에 6명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입니다. 10명 중에 몇 명? 채팅창을 왜 보시는 거죠? 아, 이렇게 토크할 때만 잠깐 킵니다. 아, 그래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10명 중에 몇 명? 10명 중에 6명. 6명이 힘들어한다고요? 60%가 이걸로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이것도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겠네요, 그죠? 뭐 일몰 시간 뭐 아니지 그냥 자기 업무 시간 이외에. 그러니까 저는 6시 퇴근이면 그 이유는 안 된다. 보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업무 이런 거 처리가 좀 늦어져서 뭐 저녁 시간대에 막 아 뭐 조금 늦어져서 지금 일단 올려드립니다. 근데 뭐 연락들 안 하셔도 되고 내일 일어나서 확인들 해보셔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안 될 걸요. 아예. 후덜덜. 왜 그 왜 법으로 금지면 그것도 안 못하게 해야 사실 말이 되죠. 그럼 또 답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이거는 어쨌든 제가 답을 해야 될 시간은 아닌데 답 해드립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서로 빈정 진짜 상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러면 진짜 좀 업무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겠네요. 그러면. 약간 일머리 부분에 있어서. 일머리가 떨어진다? 약간 조금. 일머리랑은 좀 다르고. 예. 출근은 좀 일찍 하나? 서로 합의. 아, 이럴 거면 이런 거를 법으로 통과시킬 거면 6시에 나와. 출근 좀 일찍 한다. 서로 합의하에 좀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곧 회사 차례야 두 분? 네? 아니, 회사 차례 생각 전혀 없고. 이렇게 사장님 마인드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업무 톡이 오면 이게 약자 입장에서 말단 서원 이런 경우에는 답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또 그렇네요.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막내인데 사장님이 지금 퇴근한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일 오전에 이런 회의를 할 거야. 알고 있으라고. 이런 말단 입장에선 밤새도록 몰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시킨 건 아닌데. 말단이면 근데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급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한국에 사세요. 아직 법안 통과 안 됐으니까. 예. 예, 오늘 또 녹음하는 날이 노동절인데. 맞아. 근로자의 날인데 이거 참. 이 문제의 취지와 하나도 안 맞는 말들이 나와가지고. 아,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뭘요? 1인 하는 게 말이에요. 그건 프리랜서고. 아니 왜냐면은 당연히 자기가 업무량은 이제 중요하지만 네네. 뭔가 자기가 더 욕심이 나면은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뭔가 일이 막
일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원 중에. 예, 예. 그러면 남이 시키지 않아도, 뭔가 일 욕구가. 해야 할 것 예. 같은데? 저것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런 거 해야 되는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 뭐, 늦게 뭔가 이렇게, 진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오늘 근로자의 날. 예.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완전 자유경쟁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편차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일에 대한 업무량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네요? 아, 그건 아니죠. 정해진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전 알았어요. 제가 왜 이해를 못하는지. 아, 죄송해요. 일단 그 지금 다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저의 방금 발언 굉장히 사과드리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하면은 아무도 나를 이제 써주지 않는 이제 그 그렇죠. 경쟁사회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는 이제 그건 자유죠. 업무 시간이나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직장인들은 어쨌든 정해진 그 해당 주간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또 네,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채팅창 보고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아니, 채팅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왜냐면 제가 말 많아져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해야 돼요. 아, 하세요. 아니, 제가 그 회사 생활 그 웹드라마 찍었었잖아요. 예. 그 힙지로 직장이. 네네. 그거 찍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대사에. 네네. 일단 저는 휴일이 없다 보니까 물 좀 먹으면서 해. 저는 휴일에도 꼭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매일 그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맞아요.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2차인 것 같아. 저희는 일이 없으면 불안한데 회사원들이 일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힘들죠. 이제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프리랜서와 또 이제 그 직장인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럼요. 직장인들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과 또 이제 급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나라 그, 지금 그 룰을 네.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근로자들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아, 우리 여기 지금까지 미국 얘기한 거잖아. 그쵸. 캘리포니아. 그래요. 자, 근데 뭐 그런 건 있습니까? 만약에 프리랜서긴 하지만 아이돌들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규칙?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이돌은 완전 경쟁 사회예요, 완전. 이게 근로자들에 비해 저희 뭐 아무것도 없죠. 3번 문제 시작합니다. 김경미님이 출제하셨고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리그 한화 이글스의 새 용병 타자 이 선수는 올 시즌 한국 리그에 입성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 외국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나오는 등장 송이 르세라핌의 안티 프레자일입니다. 선수의 이름과 들리는 소리가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자, 요 부분, 뭐, 누구의 이름으로 드릴까요? 객관식입니다. 자, 한화의 새 외국인 선수 타자. 1번, 요나단 페라자. 2번, 마이크 피아자. 3번, 살바르도 페레스. 4번, 마르셀로 비엘사. 5번, 데이비스 페랄타.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예. 하나 이글스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 그럼 잘 모르겠네요. 잘 아시겠네요. 아, 좋아만 해요. 아, 그냥 하나의 호감이 있다? 중에. 호감이 왜냐면 있다. 전 시타를 몇 번 했으니까. 아, 하나에서. 그때 그 시절에 어떤 기억으로 호감이 네. 있지만 지금 새 외국인 타자는 모른다. 모르죠. 요나단단단 프레자. 프레자. 마이크 피아자. 데비비 페레자. 요나단 페레자 갈까? 근데 내 생각 요 앞에는 다 아닌데 이 맞아, 뒤에 맞아. 이름이 이제 비슷해서 이제 근데 뭔가 비엘사는 아닐 것 같아요. 비엘사는 어디 사시는 엘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비엘사는 아닌 어디 사는 엘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저 오늘 좀 조용히 하겠다. 페랄타. 저 오늘 좀 너 오늘 좀 위험하다 야. 페레자. 자, 다시 어떻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들어봐도 페라자, 피아자, 페레즈, 비엘사, 페랄타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느낌 확 올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왜냐면 이 소리 때문에 이 별명이 붙은 거니까. 피아자 아니면 페라자 같은데. 피아자. 근데 솔직히 들리는 대로만 생각하면 1번인 것 같아요. 요나단 페라자. 그렇죠, 그렇죠.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다음 힌트 주세요. 1998년생입니다. 나랑 친구넹. 그렇습니다. 또 다음 힌트 주세요. 이 중에 한 명은 축구인, 축구 감독입니다. 저희가 아는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뭔가 한 분은 여기 중 여기 다섯 분 중 한 분은 축구 감독님이시고요. 네네네. 나머지 분은 다 야구 선수 그렇습니다. 분들이시고. 예. 저희가 아는 걸로 하나만 내주시면 안 뭔가 돼요? 뭔가 살바르도 페레즈가 뭔가 그 축구 감독님이실 것 같아요. 살바르도 페레스. 네. 마이크 피아자는 뭐 하는 분 같아요? 마이크 피하는 사람. 네? 마이크를 피하는 사람? 옛날 개그네요. 피하자, 피하자. 이게 마이크 이렇게 주면 나 노래방 싫어. 노래방 싫어. 노래방 기피하시는 분들. 나 가라오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 피하자. 가라오케. 막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데이비스 페랄타는요? 데이비스 페랄타? 네네. 데이비스 페랄타. 페랄타, 페랄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야구 선수겠죠. 찍어야겠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마이크 페라자 페라자 요나단 페라자. 그래 그거 이게 좀 쉽긴 하다 그치?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해보자. 네, 요나단 페라자요. 요나단 페라자. 페라자. 너무해요. 괜찮아. 총만 괜찮아. 말은 조심하고 총만 좋은 걸로. 오늘 다 맞네요. 우리 지금까지 그러면은 다 한 번에 맞췄네요. 주간식을 뭐 바로 맞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계속 상금을 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예전에 한번 그 킵해두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그쵸? 해놨어요. 한번 그쵸 기억나시죠? 저희 다 맞아가지고 퍼펙트로 해야 되는데. 그랬나? 아니 한 번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또 퍼펙트가 와가지고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뤘었어요. 했던 것 같은데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푸는 거는 아니 한 번 했죠.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는데 저희가 네. 세 번 퍼펙트 하지 않았어요? 세 번 퍼펙트는 아마 불완전한 퍼펙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완봉승 정도. 킵한 거 있대. 킵한 거 있대. 퍼펙트니까 우리 카나 킵 있대. 자 저희가 나중에 체크해 볼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정답은 요나단 페라자인데 이름을 저는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름은 요나탄 페를라사. 예, 요나탄 페를라사. 페를라사 맞춘 건가? 예. 그러니까 요나탄 페라자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아요. 예. 페를라사. 아니 어디 분이세요? 베네수엘라 사람이어서 예, 요나탄 페를라사. 예. 자 근데 뭐 제가 응원하는 팀도 아니고 제가 중계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야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또 야구는 또 룰 다 아시고? 룰은 다 알죠.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하시지 않았었어요? 그건 아니고 야구는 응원하는 팀을 공개했죠. 공개하셨어요? 예, 어디였어요? 두산베어스. 정확히 말하면 오비베어스. 희관 오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희관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우와. 성덕이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만나니까 어때요? 네? 알기 전 그냥 팬심으로 좋아할 때가 나왔다? 원래 저 정도의 그 느낌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또 대하는 건 다르죠. 놀라진 않았어요. 이 정도겠지. 예. 회식 자리에서는 조금 놀랐어. 그렇죠. 원래 이제 입담 좋고 원래 뒤태로 유명한 거예요. 원래 뒤태도 유명했죠. 예. 웰시코기. 진짜 웰시코기 닮았죠. 그렇고요. 희망코기.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요리보고 조리바도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음악 콘텐츠 협회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의 노래방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 베스트 10곡 중에 9곡이 발라드였는데요. 이 중에 넘버원 한국인의 애창곡 1위로 뽑힌 노래는 무엇일까요?
응급실? 그러니까 나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자,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1,000원입니다. 그 맨 앞에 있는 거. 치중진단, 치중구백, 응급실. 2014년부터 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노래방 차트. 응급실을 이기진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치중진단? 그게 근데 훨씬 먼저 나왔어. 치중진단, 치중 그때 그거 뭔 노래예요? 누구 노래예요? 치중진담은 그 김동률 전람회 아니에요? 전람회? 전람회? 예, 전람회. 전람회? 네. 졸라맨. 전람회니 아니라 전람회. 전람회는 아니라 알거든요. 절 성이 절이에요? 아니 그 전람회는 모르겠어요. 전? 그룹 이름이라고 보시면 아, 되죠. 아, 전람회. 네. 아니 그건 그분들은 아시죠. 나는 뭘 졸라매라는 건지. 나도. 네, 전람회. 아, 전람회. 선배 그룹이라고 보셔야 되죠. 아, 네. 전람회 선배님들. 네. 전남회가 아니라 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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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해요. 난 뭐 졸라매라는 줄 알았어. 취중진담 음이 뭐죠? 아니 뭐 부르라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노래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 그래서 아, 왜냐면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이거에 나 중학교 때 그래서 막 이런 걸로 유명했어. 어른들이 막 술 먹고 노래 부른다. 그래 나 취했는지도 몰라. 몰라? 다음이 뭐예요? 나나나지도 몰라 바보처럼. 안 나 이거 오~ 어, 맞아 뭔지 알지. 생각이 안 나 이거 야,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네. 어, 저 진짜 완전 잘 모르는데. 취중 고백은 뭐였지? 취중 고백은 완전 최근에 나온 노래. 멜로망스 말고 원래 있어. 그보다 더 옛날 거? 응. 그 전에 아, 없어요? 또 뭐 있지? 막 그것도 되게 높이 있지 않나요? 막 그 델리 스파이스 고백? 아니 그 말고 저 그 노래 좋아하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난 내 납자리에 뭐야 왜 갑자기 힙합으로 가요? 응급실 한번 가볼까? 응급실에 나 좋아했었어 맞죠? 다른 사람을 그 뭐야? 아 그렇게 하니까 좀 뭐네요 그죠? 그 외국인이 외국인이 가사도 모르고 따라 부르는 것 같아요. 응급실 이지 선배님들의 IZI의 네 응급실. 응급실? 네. 아닙니다.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1번 소주 한 잔, 2번 응급실, 3번 가시, 4번 체념, 5번 존니. 소주 한 잔이랑 체념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임창정 소주 한 잔. 네네네. 예, 2번은 이제 아니죠. 이지의 응급실, 그리고 3번은 가시. 가시? 버즈의 가시. 그리고 체념 빅마마. 예, 그리고 존니 윤종신. 왜냐면 존니도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그래도 이 소주 한 잔과 체념은 이기 못할 것 같아. 소주 한 잔이 그, 뭐였죠? 멜로디가? 가사만 써주세요. 아니 이게 막 부르려면 생각이 안 나요. 가사는 알아요. 아, 여보세요 나야. 체념은 뭐였죠? 아니 가사 알려주시면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체념 뭐였지? 가수 출신들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바로 딱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이 정도면은 그 선생님도 생각 안 나시죠? 역대 베스트 넘버원이라고 뽑힐 수가 없는 노래들이 다 후보로 나온 것 같아요.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뭔지 알지? 네네네. 알아? 알죠. 소주 한 잔 가보자. 그럴까요? 응. 여보세요 나야. 왜냐면 아 체념인가? 응급실 일단 빼고. 네. 그쵸. 소주 한 잔 가시 체념 존니. 가시는 가사가 아, 뭐죠? 버즈의 가시. 안 난다. 네. 그건가? 그 김희철 선배님 맨날 따라하는 거. 남자를 그대 기억. 그대 기억이. 아. 지난 사랑이. 이게 청각 자료가 필요하네요, 그죠? 아, 어, 청취자분들 똑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가수 출신들이 기억 못하는데 뭐. 그죠. 뭐 같아? 나 체념.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저희는 뭐 임창정 선배님 노래나 이제 버즈 선배님 노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빅마마 선배님들 노래를 이제 훨씬 더 많이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그죠. 이 노래가. 있겠지. 아, 안 나오는데, 1절에? 그래? 안 나와? 어, 유지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 야, 유지 2절로 가봐, 2절로. 아, 유지 2절, 2절도 2절이... 처음 시작만 좀 알려주세요. 시작만 알려주면 안 돼요? 고만 그려, 5번 안 풀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소주 한잔 할까? 아, 자, 근데 5초 안에. 아, 근데 소주 한잔 제가 한번 그 멤버들이랑 불렀었는데, 1절을. 나랑 불렀잖아. 아, 맞다. 버거워가 있었나? 자, 5초 드립니다. 5. 체념 가볼까? 네. 4. 체념. 체념. 빅마마의 체념. 네. 한국 노래방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불린 베스트 1위. 아, 근데 뭔가 진짜 소주 한잔. 아, 500원. 누구 마음대로 500원이요? 이렇게까지 시간 다 잡아먹어. 자, 100원.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네. 가시인가 보다. 30원, 30원. 가시. 30원. 가시. 남은 건 지금 가시와 존니. 가시. 가시. 도형을 천 개 그렸는데 뭐 1, 2, 3, 4, 5번 중에 다 틀렸어요. 아, 이렇게 다 틀리면 아쉽지가 않아. 진짜로? 아쉽지가 않아요, 아, 정말로? 아쉽긴 않겠네요, 그죠? 네. 그죠? 아쉬울 일 없죠. 뭐, 이거 다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구나. 네. 오히려 이게 너무 좀 더 예전 노래들이라 비교적 좀 요즘 노래인가 보다. 자, 아무튼 가사에 버거가 나오는 부분.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좋으니 그 사람. 모르면 부르지 마시고. 선배 가수들에 대한 모독을 오늘 많이 하네요. 아니, 모독이 아니고 노래를 다 알죠, 다. 아, 좋으니 그 사람. 아, 그 다음 뭐라고? 그 부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딱 잊기 좋은 추억정.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견디기 버거워. 그러네. 아, 이거 노래 아는데 좀 불러볼 걸 그랬다. 그래. 저희 문제가 버겁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넘어갈까 봐요. 네, 두 분의 애창곡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저 요즘 QWER의 디스코드 좋아합니다. 한 수술 해주세요. 그거는 부를 수가 없지. 너무 아니야, 진짜 저 오늘 왜 부르죠? 뭐였지? 가사 알려주시면. 애창곡이라며. 넘어가세요. 당신들 뇌를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돼? 5번 해야죠, 5번. 5번도 노래 문제 아니에요? 자, 5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퀴즈는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준비한 어버이날 노래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동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2절을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원래 어버이날 노래가 이거야? 나 스승의 은혜밖에 몰라요. 모르는 노래 아니야? 모르네. 근데 맞네. 여기는 알겠다. 아마 다들 2절은 거의 기억을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게 2절이죠? 예. 그래,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제가 아까 2절이라고 드렸죠. 동요 어머님 은혜의 노래 2절입니다. 1절은 워낙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절은 아마 처음 듣거나 들었어도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자, 여기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무엇이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무엇은 뭘까요? 1번 사람. 사람들아 이르시는 너무하잖아. 이미 사람으로 낳아주셨죠. 그러니까. 네. 2번 어른. 3번 최고. 4번 위인. 5번 효자. 오히려 진짜 어른 되라 아니야 이거? 빨리 어른 돼서. 어른 되라. 동양이라. 먹여 살려라. 어른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말아보니까. 최고 되라 이르시는 뭔가 동요라면 이런 최고 아니면 막 위인, 효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근데 부담스러운 말이네요. 뭐가요? 최고가 되어라. 최고가 되라, 너. 너 어디 가서 최고가 되어라. 2등 되면 죽는다. 최고 되라 이르시는. 근데 동요잖아. 그쵸. 어디 가서야, 넌 최고 말고 뭐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동요. 홍진호 불효자네요, 그죠? 한 시간에 2등이라. 어머니 2등도 잘한 거예요.
홍진호 오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야 2등도 잘한 거야. 아, 어머님이 있었죠. 어머님이 어머님한테 한 건 아니고. 아 본인이? 본인이 여기에서. 다른 데서. 아. 어머니께서 홍진호 씨에게 아들아 2등도 잘한 거야. 너무 멋지잖아요. 더 눈물 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근데 그 말. 예, 훨씬 더 큰 칭찬을 해주셨겠죠. 최고대라 이르시는, 효자대라 이르시는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너무 좀 강압적이지 않나요? 효자대라? 효자대라. 약간 위인은 우리 헷갈리려고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위인 성제 이런 것처럼. 거기 약간.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로 가자. 최고대라. 네. 최고대라 이르시는. 최고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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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지러워. 이 노래 원래 좀 느린 템포의 노래인데 저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돌린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느려요? 그래요. 그럼 무엇이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일까요? 최고는 일단 빠졌습니다. 효자. 효자되라. 그럼 효녀는? 그냥 모든 말들을 다 효자라고 하긴 하거든. 그렇죠. 효녀도 거기에 또 들어가는 표현이긴 하죠. 그럼 효자? 네네. 효자. 효자. 네. 얼마예요? 500원. 500원? 야, 아닌가 봐. 많이 잡았어. 아, 시가 보고 알아요? 이제는? 우와! 시가 보고 알아요? 많이 잡았어, 많이 그래요. 잡았어. 자, 이제, 50원. 위인인가 봐.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어른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아, 근데 사람 되라 되게 입에 착착 붙는다. 최고 되라 이르시는, 아, 최고는 빠졌죠? 네. 예. 인간 없는 게 어디야? 사람 되라. 사람 가보자, 언니. 사람? 1번.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되라? 응, 사람 되라. 아닌 것 같아. 저 말투가 아니야. 예인아, 너 사람 되라. 사람. 어머니께서. 위인 가보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람 되라? 네, 그런 얘기 하시죠.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냥 조심해, 오늘.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사람들 있겠죠. 위인하자, 네. 위인. 위인 되라 이르신 어머님은에. 네. 약간 위인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위인 되라 이르시는. 위인. 사람이에요. 효자도 아니고. 어른이에요, 위인이에요. 사람 되라 같은데. 그래서 그래, 너 야. 오늘 촉 좋으니까 너 따라가 보자. 사람. 사람? 뭔가 사람이었던 이모가 익숙했어. 사람. 와, 너 지금 오늘 촉 장난 아니다. 아, 바로 맞췄어야 되는데. 뭘 촉이 좋아요. 두 개나 날아간 다음에 맞힌 건데. 사람.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3,050원 드리도록 하고요. 아, 이게 어디야. 어떻게 여기요? 두 분은 효도를 하고 계신가요? 어우, 그럼요. 자신 있네요. 제가 네. 살아있는 게 효도 아닌가요? 아, 숨쉬는 게 효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그렇군요. 그럼요. 어린이날에 선물을 안 받으면 이렇게 되네요. 어린이날에 선물을 안 주고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숨쉬는 게 효도죠? 아, 두번득거리면서? 제가 살아있는 게 효도 아닌가요? 살아있잖아. 효도다. 배디는요? 아, 예? 어린이날 선물 받으셨어요? 뭐 딱히 저도 이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는 옛날인데, 네. 먼 옛날인데 어머니께서 어린이날이라는 거는 어린이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만든 날이고 네. 요즘은 어린이들이 왕인데 무슨 선물을 받아? 이러면서 안 주셨어요. 그때 그 시절에. 예. 그렇습니다. 저래서 불꽃이 효자 됐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예인 씨는 효도? 저는 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치지 못하죠. 이 바다처럼 넓은 이 어머니 은혜. 조롱하듯이 얘기했어요. 최고의 효녀죠. 부모님 조롱하는 거. 아, 아닙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인천이나 자주 가라네.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이야. 술만 끊어도 효자다. 그래, 술만 끊어도 효도야. 그것도 맞아요. 끊을 순 없죠, 근데? 끊을 생각 없죠. 줄여야죠. 부모님이 술 끊는 게 효도다, 예인아, 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오랜만에. 아, 그래서 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먹고 싶으면 먹어. 적당히 먹어라. 방송에서 표준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약간 좀, 약간 이런 거지. 약간, 못 견딜 만큼 먹진 마라. 예? 못 견딜 만큼. 아, 못 견딜 만큼 먹진 마라. 그럴 땐 1원 2음료로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되겠죠, 그죠? 아유, 그럼요. 저희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요. 저 임플란트 할 때.
임마한테 비싸지? 비싸지. 싸진 않지. 근데 그거 써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어요? 혜성재텐 더잡 퀴즈쇼. 오늘 유지혜 씨, 정예인 씨 두 분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잘 맞히면서 3,050원이 정립됐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는데 꽤 잘 풀었네요. 아주 꾸준합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또 소감 한 말씀씩. 아, 네. 오늘 그 너무 즐거웠고요. 예. 제 씨는 어떠셨나요? 말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말조심해야겠다? 네네. 뭐 실수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할 말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자들 파이팅! 파이팅! 그래요. 자, 유지혜,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가 채택되면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버즈 가시입니다. 수고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고파. 나도. 저녁을 진짜 먹어야 된다. 저녁? 응. 뭐 먹을 거예요? 닭주스.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쫓아갈라 그랬더만. 나는 일해야지 어딜 가나. 그러게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닭죽 같을 것 같은데? 약간 찬 닭죽. 닭주스라는 용어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막 이러거든. 근데 그거 너무 냄새나, 닭냄새. 그 닭가슴살 냄새. 아니야. 봐봐, 사진 찍기 전에, 아니 밥 먹기 전에 사진 먼저 찍을까요? 맘마 드시기 전에. 오빠 뭐 운동하세요, 요즘도?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이시네. 나도 다리가 허들거린다. 신발 진짜 예쁘다, 얘나. 샀어? 어디? 그러면 너 거야? 사지 않았는데 너 거야는 무슨 기준인데? 아니, 그거일 수도 있을까? 저희 맞아. 티셔츠 들고 찍어. 아, 좋아요. 제시 절로 가세요. 네. 너무 아메리칸 어페럴이 너무 보이나? 협찬 아니야?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어. 네, 오빠 좀만 더 고생하세요. 화이팅. 타임 뛰어야 되구나. 작가님들 앞으로 두 개 더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잘가. 안녕히 계세요. 나 가방 예인이 가방. 나 가방 가방. 어땠니? 저 누구야? 하영이 안녕. 내 거라고? 네. 저 가방은? 나 화장실 전에 들었어요. 뭐야? 이 무게는 왠지 양주 무게인데? 누가 보내주신 거야? 오빠 생일이라고. 아, 진짜? 네. 벌써? 또 이런 걸 뭘 이렇게 해도. 에?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에헤이, 그렇참. 오늘 여기 에어컨 나오는 거지. 좀 열어놨어요.